안녕하세요. 발라라입니다. 오늘은 아네모네 꽃잎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부분은 웨톤 드라이 기법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요. 꽃잎 부분은 웨톤 헤트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방법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꽃잎 이렇게 어떻게 물만 나게 그리는지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려 볼까 해요. 먼저 종이는 산더스 워터포드 항목 300g을 사용했고요. 붓은 2525의 5925 콜린스키 브러쉬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물감은 미젤로의 미션 골드 물감 사용해서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이름도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저는 색칠을 하기 전에 지우개에 떡지우개를 항상 찾습니다. 그래서 종이 위에 이물질을 조금 제거를 깔끔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먼지나 이런 것들이 위에 둥둥 떠다니면은 잘 떼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조금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스케치 선도 조금 흐리게 해주면서 이물질도 제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을 국자로 푸듯이 이렇게 듬뿍 퍼오세요. 그 다음에 꽃잎에 전체적으로 물을 올려줍니다. 한 번 더 퍼와서 전체적으로 올려줄게요. 이 붓은 붓굿이 엄청 뾰족하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부분, 좁은 영역 칠할 때도 아주 편하고 물머금이 좋아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붓입니다. 이렇게 물이 한 곳에 쏠리지 않게 골고루 퍼뜨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요. 미션 골드 528번 존 브릴런트 2번 색을 풀어줄게요. 이때는 물을 한번 옮겨오고 물감을 살짝 많이, 왜냐면 이미 여기 물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물감을 살짝 진하게 해주셔야지 색이 살짝 중간톤 정도로 올라갑니다. 자, 처음에는 요거 색깔 하나만 사용해서 붓을 살짝 세워서 가운데 결 먼저 해줄게요. 보시면 끝으로 갈수록 점점점 주황색의 느낌으로 가고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다가 멈추면은 이렇게 팍 퍼져요. 초보분들이 이 팍 퍼지는 부분 컨트롤을 어려워 하시는데요. 여기서 그냥 퍼지게 두지 마시고 한쪽으로 또는 반대쪽으로 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너무 많이 물이 모여있으니까 붓에 물을 빼서 흡수를 시켜줄게요. 그리고 같은 색을 한 번 더 진하게 데리고 옵니다. 이런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지금 남았잖아요. 이 부분을 없애버리지 마시고 유지를 해주세요. 이 밑에 부분은 살짝 흐리게, 위로 갈수록 붓을 세워서 빠르게 결 표시를 해줍니다. 저는 결이 표시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붓에 물감이 너무 적은 거예요. 물감 더하기 물의 양이 너무 적은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물을 조금 하면서 올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안 올라가는 경우는 그 경우밖에 없습니다. 물은 항상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518번 옐로우 오렌지를 섞어줄게요. 그 다음에 살짝 눕혀서 이제 그 다음 톤을 들어가는데요. 요렇게 위에 살짝 삼각형 모양으로, 너무 많이는 안 되고요. 퍼뜨려줍니다. 요 정도면 돼요. 그렇게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옐로우 오렌지 더하기 517번 오렌지색을 섞어주세요. 얘도 그렇게 많이 쓸 건 아니지만 지금 팔레트 위에서 섞을 때 너무 뻑뻑하면은 여기에 색이 안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물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종이 위에 퍼집니다, 색이. 그리고 약간 톡톡톡 올려둔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붓끝을 살짝살짝 사용해서 해주시고요. 너무 많은 면적을 비비지 마세요. 가장 진한 부분은 조금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기를 쫙 뺐어요. 물에다가 붓을 씻는 거랑 그냥 닦는 거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지금은 물에 헹구지 않았기 때문에 색이 어느 정도 붓에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여기 있는 물감들을 끌어와서 결 무늬를 하는데 사용을 해볼게요. 외곽도 정리를 좀 해줄게요. 그 다음에 레드 오렌지를 써줄게요. 604번 레드 오렌지에 어텀 레드 603번 어텀 레드를 섞는데 너무 갑자기 빨개졌어요. 그래서 다시 레드 오렌지를 섞어서 마르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거의 외곽선에만 붓끝이 닿게 해도 이만큼이나 번져요. 자, 외곽 부분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밑으로 못 내려가도록 이렇게 조금 쓸어주세요. 이 초보분들이 이런 부분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밑으로 자꾸 퍼져버리니까 그럴 때는 붓을 씻어서 스펀지나 휴지 등에 흡수를 시키신 다음에 살짝 닦아주세요. 닦고 한 번 더 닦고 이렇게 닦고 붓에 물기가 완전 없죠. 이 상태로 내려줍니다. 밑에가 이제 말라가기 때문에 지금에서 멈추면은 묘사가 되다가 말아요. 그래서 지금 말라간다 싶을 때 묘사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지금 묘사해주시는 게 제일 자연스럽고 예쁘거든요. 근데 부분부터 해서 그래서 초보분들은 그냥 여기서 끝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이 시점을 놓치지 말고 묘사를 정말 마르기 직전까지 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어텀 레드 요 색도 끌고 내려오면 좋겠죠? 자, 이제 여기 진한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어텀 레드를 조금 더 데리고 오고 여기에 약간 브라운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572번 페릴린 마룬색을 살짝 데려와서 얘네랑 좀 섞어요.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섞은 다음에 빠르게 해주는데 지금은 포인트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해주시면 안 됩니다. 딱 이 정도만 포인트가 돼요. 해주시고요. 이 부분도 막 퍼지잖아요. 만약에 나는 이런 퍼지는 색감이나 느낌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색과 이 색의 중간색을 만드세요. 중간색은 그냥 두 가지를 섞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기를 쫙 빼서 이 퍼지는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약간 닦아주면서 묘사를 해주시면 좋은데 물기를 계속 제거를 하면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컨트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이 꽃잎을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인맥을 그렸는데 저는 미젤로 블루 547번을 아주아주 아주 흐리게 사용해서 했어요. 이 색이랑 좀 섞으셔도 되고 물기를 좀 빼셔야 돼요.
지금도 완전 100% 마른 게 아니라서 지금 묘사해주면 딱 좋습니다. 지금 꽃가루가 조금 꽃잎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살짝 해주시면 좋은데 아주 아주 미세하게 찍어주세요. 지금 80% 그 정도밖에 안 말랐어요. 자, 안 마른 상태에서 그럼 뭘 하냐? 묘사를 조금 더 해주면 되죠. 어텀 레드를 페를린 마룬색이랑 조금 더 섞어서 물기를 쫙 뺀 다음에 묘사를 조금 더 해줍니다. 관찰을 많이 해서 묘사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점점이들은 이제 완전 마른 다음에 미세하게 찍어주시면 돼요. 지금은 완벽하게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면은 그냥 팍 퍼져버리고 색도 흐려져서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네모네 그라데이션 꽃잎 이렇게 물맛 나게 색칠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10분이면은 후딱 그리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